Good morning, Bitcoin. 8월 29일 목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오늘장 암호화폐 시장 일제히 하락하면서 출발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등 주요 암호화폐들 모두 하락하는 가운데 비트코인보다 오히려 알트코인들의 하락세가 더 짙은 모습인데요. 오늘 코인마켓캡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 1위부터 10위까지는 물론이고요. 범위를 좀 뒤로 넓혀봐도 오르는 종목 찾기가 좀 드문 상황입니다. 네, 100위까지의 암호화폐를 살펴봤을 때 오르고 있는 종목들은 한 10손가락 정도에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1위부터 10위까지의 암호화폐의 낙폭도 조금은 평소보다 큰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4%, 라이트코인 7%, 이오스도 7.97%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2520억 달러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조정된 거래량 위주의 거래소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BKEX가 거래량 108% 올라와 있고요. L뱅크, 바이낸스, 비트포렉스 등 주요 거래소들의 거래량은 24시간 동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비트의 거래량은 현재 49위에 머물면서 24시간 동안 거래량 51% 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약세를 보이기는 마찬가지인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비트코인 3% 정도 하락하면서 1180원 선에서 가격 형성하고 있고요. 패블릭이나 아이콘, 그리고 골렘, 10X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내림세고요. INS가 약세장 속에서 22%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의 가격도 확인을 해보시죠. 자, 업비트에서는 현재 비트코인 가격 1178만원 선에서 형성됩니다. 낙폭은 3.47%고요. 업비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솔브케어, 골렘 등을 제외하고는 자, 오르는 종목 뚜렷하지 않고요. 스트라티스도 8% 정도의 강세로 거래가 되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약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조정폭도 조금 큰 상황입니다. 작년에 CFTC가 비트코인 시장 전반에 걸친 시장 조작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었지만 자, 문제는 오늘날까지도 이런 것들이 지속되고 있다, 의심스러운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뉴스비티씨의 기사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밤 비트맥스에서요, 비트코인의 대량 주문이 약 1억 2천만 달러어치가 일어났는데 1150달러에서 대량 매입 주문이 나타났다가 다시 1120달러에서 주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몇 시간 동안 이것이 유지가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조금씩 올렸는데요. 지금은 다시 하락세로 전환하게 됐지만 어쨌든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좀 의문스러운 시각으로 바라본 뉴스비티씨의 기사입니다. 매수벽은 시가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매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매수층이죠. 호가창에서 지정가로 걸어둔 매수량인데 매수벽은 암호화폐 큰 손에 의해 나타나기 쉽습니다. 많은 양의 자본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뭐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뉴스비티씨는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정교한 전략이 아닌가 라는 추측을 내놨는데요. 스푸핑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푸핑 같은 경우는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대규모 주문을 하는 것, 네, 이죠. 보통 IT에서는 승인받은 사용자인 것처럼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네트워크상에서 허가된 주소로 가장해서 접근 제어를 우회하는 공격 행위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런 제어를 할 수 있는 좀 조작 관행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크립토 문크는 이를 두고요. 비트맥스에서 1억 2천만 달러짜리의 매수벽이 나타났다. 누군가의 계획이 아닌가. 여기에 흔들리지 마라 라는 그런 의견을 남겼고요. 비트코인이 얼마나 오랫동안 횡보했는지를 고려를 한다면 최근 들어 가장 큰 폭의 가격 변동이 예상된다. 다음 시장은 다른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을 한 분석가는 또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오늘 시장에서는 가격 만 달러 아래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자, 테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테더가 시가총액 6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코인마켓캡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요. 자, 6위에 머물고 있죠. 바이낸스 코인을 따돌리면서 6위로 올라섰는데 자, 이를 두고 분석한 기사가 비트코인리스트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테더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6위로 올라섰다라면서
바이낸스 코인을 제치고 6위로 오른 테더를 두고 일부 투자자들은 이 조치가 상당한 수준의 합법성을 가진 것으로 보지 못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95%가 자전거래다라는 트윗도 있는데 시장에서는 테더가 계속 의혹을 낳아온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상태죠. 미국 달러의 100% 지원을 받고 있다라는 주장이 뒤집힌 이후에 많은 투자자들은 합법적인 거래, 그러니까 합법성이 시장 내에서 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해왔다는 내용입니다. 자, 테더의 시총 상승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도 한몫을 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다만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움직임은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세계 3위의 부자 버나드 아르놀트가 벨기에 새로운 암호화폐 거래소 아벨섹스 벨지크를 설립하는 데 관여했다는 사실을 공식 부인했습니다. 자, 8월 28일자로 벨기에 경제지인 드티드가 이런 보도를 내놨는데요. 아벨섹스의 공동 창업자가 버나드 아르놀트라는 보도였죠. 그 기사가 나간 후 드티드는 아르놀트가 공식적으로 이 사실을 부인했다는 정정 보도를 냈습니다. 자, 드티드에 따르면 아벨섹스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등 6개의 주요 암호화폐로 거래될 예정인데요. 드티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젊은 그리스 기업가 엠마뉴엘 워터스도 아벨섹스 설립에 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벨섹스 측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것은 거부한 상태입니다. 아르놀트는요, 루이비통 등 여러가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럭셔리 기업의 CEO죠. LVMH의 CEO인데요. 사실 루이비통을 비롯한 이 LVMH 그룹은 블록체인과 이미 많은 교류를 해왔습니다. 주요 블록체인 회사인 컨센시스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협력해서 자사의 제품 추적을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오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앞서서 국회에 제출한 추가 답변서가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 자,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율체계에 따라서 거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관리가 필요하다. 신고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양성화를 시사를 한 거죠. 아직까지는 확실치 않기 때문에 오늘 청문회를 좀 더 지켜보고 그런 의견을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청문회가 기대가 되는데요. 뭐 암호화폐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안건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희 블록미디어에서도 자세히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베이스의 연구 결과 세계 상위 50개 대학 중 56%가 암호화폐 또는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한 가지 이상의 수업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 지난해에 비해 2배나 많은 학생들이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강좌를 수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인베이스가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는 건데요. 자, 리플 사회공헌팀에 일하고 있는 켄 웨버는 하지만 보다 실용적이고 훈련 중심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밝혔는데요. 현재 세계 상위 50개 대학 중 40% 이상이 이미 블록체인 관련 클래스를 개설하고 있지만 법이나 공학, 수학, 경영과 같은 다른 분야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장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금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훈련 과정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 선물 CME 거래소에서 9월물 1.84% 오른 9822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하락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일단 만 달러 아래로 좀 내려온 상태예요. 이더리움이나 리플도 좀 깊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장 주요 뉴스를 전해드렸고요. 자, 내일부터 주말까지는 송의원 캐스터가 암호화폐 시황과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